안녕하십니까, 엄선입니다. 자, 이번 길막 사건 여러분들, 이거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황당한 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. 저희 고향이지만 진짜 막말로 진짜 뭐 같은 동네입니다.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 몇몇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이렇게 가지고 노는 손바닥 위에서 노는 것 같습니다. 제가 1화에 여러분들 올린 거 보셨죠? 배려를 해주니 이 완전 도가 너무 지나치죠. 자, 지금 영상 보시는 저 안쪽 길막한 자들이 쓰레기를 묻어둔 곳입니다. 그리고 여기 두 번째, 더 개념 없는 부부죠. 이 부부들이 서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했답니다. 그리고 알고 보니 이제 길막 쓰레기 매립한 부부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길을 막으면 이 집에서 다니는데 불편하다, 농사짓는데 불편하다, 이런 식으로 민원을 넣어서,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로를 포장해 주는 것처럼 가자, 이제 면에도 그렇게 다 얘기가 짝짝꿍이 됐나 봐요. 그러니까 이제 면 직원 또 올라와서 처음에 했는 말이 있죠. 민원이 자꾸 너무 들어와서 저쪽으로 길을 내려고 합니다. 이것들이 완전 정신 나갔죠, 전부 다. 그리고 제가 쓰레기가 어디까지 묻어져 있나 확인하면서 어제 내려오다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. 쓰레기 문제도 그렇습니다. 포크레인이 같이 올라가서 이제 차단했으면 그때부터 공무원이 움직여야 되는데, 저쪽에도 좀 더 있는 것 같다, 몇 군데가 더 있다, 네, 이메일로 이렇게 얼마 정도 추정되는지 어디쯤 있는지 정리를 해서 보내달랍니다. 참,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참 골때리죠. 그리고 1화에 나온 것처럼 개념 없이 이제 산에 해놓은 걸 보고 지금 어이가 없습니다. 재산 그냥 뭐 벌목, 밥 만들기 똑같죠. 측량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불법적으로 계속 살고 있다가 이곳으로도 와서도 지금 계속 불법적으로 있어요. 그래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거니까 다들 그냥 쉬쉬했죠. 아무도 얘기 안 했죠. 하지만 이제 얘기하겠습니다. 여기 불법적인 것 전부 다 제가 고소고발 진행하겠습니다. 이거 보니까 그냥 버릇인 것 같아요. 버릇. 맨날 그냥 농사 지어서 힘든 척, 없는 척, 그리고 막 아픈 척,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살아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남의 땅 점유해서 조용히 그렇게 살다 한 20년 지나면 이제 내 땅이다, 법적으로 하겠니 어쩌니. 조경을 오래 해서 나쁜 거 배운 사람과 농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살면서 얻은 나쁜 점과 이 나쁜 것과 나쁜 것이 만나서 콜라보를 이뤄서 이번 일을 더 크게 만든 것 같습니다. 자기들끼리 작전이 있었겠죠. 면 직원도 현장에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한 것까지 녹음이 다돼 있습니다. 굳이 안 해도 될 말. 확실한 것까지도 안 해도 될 말. 일을 만들었죠. 자, 제가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 지금 쓰레기 문제, 그리고 폐기물, 지금 일단 이 문제, 벌목 문제, 산지법 위반 문제, 이거 일단 구속 수사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만들고, 그거부터 일단 정확하게 한 후에 일 수시로 잠시 이렇게 올리겠지만, 본격적으로는 그 일부터 좀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 곧 공개하겠습니다.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제땅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. 잘 알아보고 제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